자, 우리 오늘 7화 내용 한번 가볼까? Cars drive themselves야. 자, 자동차가요. 이거 문장이야, 제목이. Cars. 자차들이야, drive. 운전해요, themselves. 스스로. 사실 눈치챘어? 뭐에 관한 얘기일까? 자율주행. 자율주행 차에 대한 내용인데, 너희들 자율주행 어때? 나중에 위험할 것 같아? 나중에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 자율주행 차가 보급이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은 택시 운전사래. 왜냐면 내가 딱 자율주행 차를 타. 그 다음에 내 목적지를 딱딱딱 입력을 해. 그럼 알아서 차가 가니까. 택시 운전사가 나중에 없어질 직업. 그 다음 계산 마켓에서 계산해주는 캐셔 있죠. 그것도 없어질 직업으로 1위로, 1, 2위로 다터 그거.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지금은 반자율주행이거든. 지금 나오는 차들은 반자율주행인데 그게 뭐냐? 내가 자율주행 모드를 눌러. 운전자가 아직 사람이 있어. 근데 손을 떼도, 그렇지만 안전은 있어야 돼. 손을 떼도 갈수 있는 차야. 그러니까 지금 완전 자율주행 차의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차가 완전히 다 혼자 스스로 운전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로 지금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 요약한 거 한번 맞춰보세요. 냄새가 이상해요. 네? 냄새가 이상해요. 이 냄새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틀을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Do you think it is possible to invent cars that drive themselves? 자, Do you think 한다면 한번 잘라.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첫 번째 문장이야. 자, 그래서 얘가 지금 think에 걸린 지금 목적어야. 너는 생각하니 이 다음 대디아의 문장을 이로 보시면 되는데 얘들아, It is possible to invent cars that drive themselves. 요 문장에서 it이 뭘까? it. it에는 여러 가지 it이 있죠. It is possible to invent cars that drive themselves.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보여요? it이 뭐라는 거야? 가주어야. 그 다음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진주어야. 그러니까 진주어가 가능하다라고 너는 생각하니? 라는 거야.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It is possible. 그러니까 얘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뒤에는 진주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 라는 거야. 자, invent cars. 자동차를 발명하는 것이라는 거야. 자, 대세 세 문자 볼까요? 대. 자, 영어의 대신 여러 가지 대신 있는데 여기에 대신 뭘까? 접속사일까? 관계대명사일까? 지금 drive라는 동사가 나왔어. 그럼 주어가 없네. 선생님이 선행사랑 주어랑 똑같으면 얘는 주격관계대명사라 그랬잖아. 그래서 cars가 선행사고 여기는 주관대라고 적어보자. 주관대가 주격관계대명사야. 자,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hemselves는 cars를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 지가 혼자 운전하는 자동차를 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do you think 생각하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만 더 갈게, 얘들아. 진주어는 투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일까? 진주어는. 투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일까? 주어는 어떤 품사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이라는 거야? 명사적인 용법이야. 필기 한번 해볼게.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진주어 역할을 합니다. 너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 차를 발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 라는 거야. 자, 따라 읽어보자. Do you think? 시작. Do you think it is possible to invent cars that drive themselves? Google, American technology company, started a new project in 2009인데, 얘들아, 여기 봐봐. 컴마, 컴마 보이세요? 선생님, 컴마, 컴마는 뭐라 그랬어? 동격의 컴마야. 동격의 컴마라는 거는 앞에 있는 이 명사, Google이라고 하는 명사를 모를까봐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마에다가 동격의 컴마라고 적어보자. 자, 그래서 앞에 American Technology Company이라고 하는 건 뭐야? 미국의 테크놀로지 컴퍼니, 미국의 기술 회사인 구글은 이라는 거야. 주어는 구글이야. 하지만 구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 회사인 구글은 started의 동사갑니다. 시작했습니다. A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연도 앞에 in 전명구 갈게요. In 2009. 2009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야. 자, 읽어보자. Google, an American technology company. 시작.
Google, an American technology company, started the new project in 2009. 자, 3번 동사 가볼까요? 3번 동사 어디 있을까? Involved 잘했어요. Involved는 포함하다야. 그것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그 구글이 시작한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포함했습니다. 뭐를 포함하니? Self-driving cars. 뭐?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를 포함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를 포함한대요. 근데 얘들아 여기 run 뭐임? run 뭐야? 갑자기 왜 동사가 나와? 과거분사. 잘했어. run의 3단만 어떻게 돼? run, ran, run이지. 과거분사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분사. 자, 과거분사. 선생님이 분사라는 애 자체는 품사가 뭐라 그랬어? 분사는. 분사는 품사가 뭐야? 어? 분사의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야.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앞에 있는 cars라고 하니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과거분사는 형용사라고 적어. 과거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요. 그래서 이 run은요, 앞에 있는 cars를 선택, 꾸며주는 거야. 자동차인데 어떤 자동차냐? run. 얘들아, 너는 run은요, 뛰다란 뜻도 있지만 어떤 기계나 어떤 것들이 작동하다 할 때 run이야. 어떤 회사나 어떤 가게를 운영하다 할 뜻도 있고요. 어떤 기계나 어떤 것들을 작동시키다라는 단어도 있어. run을 단어 찾아보면 뛰다도 있지만. 자, 그럼 봐봐. 차인데 어떤 차야? 작동되어지는 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작동되는 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이 car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거 동사 아니야. 그래서 과거분사는 동사형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애들이 헷갈리는데 과거분사야. 그러니까 과거분사는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가로치자. 그래서 결국에 run by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얘가 이 문장이, 이 지금 이 분사구가 앞에 있는 cars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것은 자율주행차를 포함합니다. 근데 무슨 자율주행차야? run. 작동되어지는 자율주행차. 자, 그 다음 by는 무엇 무엇에 의해서잖아. 뭐에 의해서? 너는 AI 알아? AI? AI가 뭐야? 인공지능이잖아. AI.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가진 것처럼 하는 거잖아. 그게 AI라고 하는데 이거야. Artificial Intelligent. Artificial이라는 게 뭐야? 인공적인. 사람이 만든 Artificial. 인공적인 Intelligence는 지능. 이란 뜻이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그 구글이 하는 프로젝트 그게 뭐냐? 지금 자율주행차인데 어떤 자율주행차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작동되어지는 self-driving cars. 이렇게 가세요. 되셨나요? 읽어보자. It involved. 시작. It involved self-driving cars run by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지금 여자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 두 명 좀 따라 읽어주세요. 너무 안 하면 마스크 확 벗겨버릴 거야. 알았지? 따라 읽어야 돼. 근데 내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반에서는 마스크가 움직이더라고요. 민준이 지금 그러셨나요? 왜 슬쩍 웃으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우랑 나랑 둘이 공부하는 것 같잖아. 윤규는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겠어. 자, 4번 갑시다. 4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Could mimic 이에요. 자, could mimic 얘가 동사로 가자. mimic이라는 거는 모방하다, 흉내내다, 따라하다 라는 동사예요. 자, software. 그 software는 decision. 결정을 따라 할 수 있었대요. 야, made by human drivers. made 또 나옴. 요 made 이제 눈치챘지. 뭐야? 그 과분이지. 과분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 그랬죠. 또 과분이라고 적어보자. 자, 그러니까 만들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 만들어진이라는 거죠. 결정인데 어떤 결정이야? 만들어진 결정. by human drivers.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인간 운전사. 인간 운전자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을 모방할 수 있었대. 예를 들면 일반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뭐가 있을까? 저 어디로 가주세요. 근데 저는 고속도로 그 통행비 없는 쪽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내비를 찍고 고속도로 그거 무료 도로를 검색해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충분히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모방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운전이 앞에 차가 나타나. 그럼 브레이크를 밟고. 그치? 그리고 너무 늦어. 앞에가 뚫려서. 그러면 엑셀을 밟아서 가고. 옆쪽 라인이 더 잘 빠지는 것 같아. 그럼 옆쪽 라인을 옮기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결정들이 있잖아. 그런 결정들을 이 소프트웨어가 이 충분히 운전자의 결정을 흉내낼 수가 있었대요. 자, 읽어보자. The software could mimic. 시작. The software could mimic decisions made by human drivers. 5번 가볼까요? 5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Sense. 이거 어떻게 해? 너네 이거 들어올 때 뭐라고 들었어? 자, 동사 가볼까요? 동사? 동사 뭘까요? 그렇지, sensed야. 감지하다는데 ed가 붙으니까 감지했다라는 거야. 주어가자. 뭐가 감지했어? 주어 뭐예요? 실린더. 그렇지. 실린더가 감지한 거야. 근데 funnel shaped라고 하면 더 funnel이라는 거는 뭐야? 깔때기예요. 깔때기 모양의 실린더가. 자, 근데 전면 뭐야? 그 실린더 어디에서? On top of the car라 그러면 자동차의 꼭대기에 있는, 자동차 위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실린더가 sensed, 감지했대요. things, 어떠한 것들을. near the car, 어떤 것들? 차 근처에 있는, 자동차 근처에 있는 것들을 감지했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위에 깔때기 모양의 실린더를 달아놓는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이 차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읽어보자. funnel shaped cylinder. 시작. 이것 봐. 다 같이 따라 읽어. 시작. 윤기야! 윤기 없으니까 이렇게 티가 난다, 정말! 안 되겠어. 통문장 전체 문장으로 해? 아, 소리가 너무 안 나는데? 한번 읽어봐. 시작. Car, 마음에 안 드는데. 큰 소리를 읽어야 돼. 영어는 자기가 내뱉은 말을 귀에 들려야 돼. 윤기 보고 싶네요. I miss you. 자, 그 다음 6번 가볼게. 6번 동사 어디 있어요? Made. 그렇지, 만들었다. 이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는 아까 자동차 위에 있는 그 깔때기 모양의 실린더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장치는 또한 만들었어요. 목적어 가볼까? 목적어 뭘까? 네. Map이야. A of B는 B의 A야. 뭐에 뭐를 만들었어? 그 지역의 디테일드 맵 하면 상세한 그 지역의 지도를 만들었대요. 이해되셨나요? 왜 너네 와에 막 그런 거 막 구글 맵 같은 거 보거나 뭐 이렇게 거리 뷰 같은 거 보면 실제 거리가 이렇게 실제로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실린더들이 그 주변에는 또 상세한 지도를 만든다는 거야. 읽어볼게요. This device also made a 시작. This device also made a detailed map of the area. 7번 동사 어디 있어요? Finished. 끝내다라는 거야. 구글은요 끝냈어요, 얘들아. The test drive. 시운전 시범으로 해보는 test drive를 끝냈대. With great success. 뭐와 함께? 엄청난 성공과 함께. 그래서 아주 잘 끝났다라는 거야. 읽어보자. Google finished. 시작. Google finished the test drive with great success. 8번 동사요. There are. There are 비동사가 뭐뭐이 있다야. 뒤에 뭐가 있어? Advantage에 주어 복수명사 표시합시다. 자, advantage는 뜻이 뭐야? 장점, 이점, benefits랑 똑같다고요.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A of B는 B의 A라 그랬어. 뭐의 장점들? Having self-driving cars. 자, 그럼 여기는 갖는 것. 우리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죠. 선생님,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전명구야. 그래서 얘는 동명사로 보셔야 돼요. 우리 동사에 ing 붙이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잖아. 얘는 동명사야. Self-driving car를 갖는 것에 많은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 동명사라고 적어보자. 왜? 전치사 of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읽어봅시다. There are many advantages. 시작.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having self-driving cars.
They have a 360-degree view and can react faster than humans. 자, and에 세모 치시고요. and를 기점으로 앞에 문장에 동사 하나, 뒤에 문장에 동사 하나가 있어. 앞에 문장에 동사는 어디 있어? 그래서 they have 주어 동사. 그들은 가져요. 뭐를 가지니? 360도의 degree는 우리 도, 각도를 얘기해. degree라고 하는 건 도야. 360° 거는 360도의 view.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can react 두 번째 동사 갑니다. 아까 have가 첫 번째 동사였으면. 자, react가 뭐지? react. 반응하다지. can react는? 반응할 수 있다. faster.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than humans. 누구보다? 인간들보다,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은 360도를 볼 수 있어? 운전하면서 뒤에 보면 어떻게 해? 앞에 전방이 너무 위험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는 앞에 위에 달린 그 실린더가 360도를 다 보는 거야.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인간들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데 있어서는 이런 점에서만 보자면 안전하고 편리한 거겠죠. 자, 읽어보자. They have a... 그림 그리지 마세요. 읽어봐. They have a... 시작! They have a 360... 너네 동생 시킬 거야? 빨리 외워야지! 민준, 지금 싱가포르에 목소리 두고 오셨어요? 읽으셔야죠. 다시 읽어, 다 같이. 승현아, 아연아, 읽어. 시작! They have a 360-degree view and can react faster than humans. 10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Are not affected. 들어가. Are not affected. Affected는 영향을 끼치다는데 are affected 하면 얘는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야? 수동태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셔야죠. 주어가 봐. 뭐가 영향을 받지 않아? Self-driving cars를 얘기하는 거야. 자율주행 자동차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수동태의 by인 잘 나오지. 무엇 무엇에 의해서? 자, distractions. Distraction은 산만함이라는 거야. Or sleepiness. 얘들아 여기 봐봐. 밑에다가 필기도 한번 해보는데요. 선생님이 형용사에다가 NES 붙이면 뭐라 그랬지? 품사가 NES 붙이면? 형용사에다가 NESS 붙이면 명사야. happy, 행복한, happiness, 행복. sad, 슬픈, sadness, 슬픔이라고 하는 명사야. 적어놔. 형용사 뒤에 NESS형으로 끝나면 얘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sleepy가 나왔어. sleepy가 형용사로 뭐야? 졸린이잖아. 근데 여기를 Y를 I로 고치고 N이 SS형 붙였어. 그럼 뭐겠어? 졸음. 졸림, 졸음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 자, unlike human drivers 가로치죠. unlike는 like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인데 unlike는 뭐뭐와 다르게 라는 거야. human drivers라 그러면 인간의 운전자와는 다르게 self-driving car는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 산만함이나 졸음에 의해서. 우리 사람은 피곤하거나 뭐 옆에 누구를 태우거나 막 강아지나 막 갓난 애기를 태워. 그럼 운전에 집중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디스트랙션, 산만함이 생길 거고. 내가 전날에 못 잤거나 감기약을 넘어서 너무 졸려. 그러면 내가 운전하는 내가 좀 더 위험한 거잖아. 하지만 AI는 그런 거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self-driving cars는요 이런 디스트랙션이나 슬리피니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거 10번도 역시 장점이지. 우리 사실 얘들아 self-driving cars가 좋은 점만 있을까? 좋은 점만 있을까? 안 좋은 점도 많아. 위험한 것도 많아. 실제로 막 갑자기 기계니까 기계는 늘 오류가 날 수 있잖아. 그치? 안 좋은 점도 많은데 우리 여기 본문에서는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면 안 돼. 아 이렇게 좋구나 이게 최고구나가 아니야. 좋은 시각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10번 읽어보자. Unlike human drivers. 시작. Unlike human drivers, self-driving cars are not affected by distractions or sleepiness. 11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Are continuing. 얘들아 비동사 플러스 ing예요. 얘는 시제가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죠. continue가 계속하다야. 자, a number of automobile companies인데요. 앞에 보세요. 중요한 거 나왔네. 너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쓰지마. 외워서 쓰게. a number of와 the number of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우리 민준이 나이 안 나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 뒤에 어떤 명사가 와.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야. 숫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무슨 동사가 나오겠어? 복수 동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 number of는 그냥 a lot of 생각하면 돼. a lot of랑 똑같은 거야. 많은. 근데 이 the number of는 그 명사의 숫자라는 거야. 명사의 숫자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뭐겠어? 단수지의 숫자니까. 이해가 돼요? a number of는 a number of 명사는 많은 명사라는 뜻이니까 동사를 복수 동사를 쓰셔야 되고요. 얘는 지금 어떤 명사의 숫자, 학생들의 숫자, 학생들이 100명이라고 하지만 100이라는 숫자는 단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명사의 숫자니까 얘는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a number of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a lot of라고 생각해. 그냥 많은 이라는 뜻이야. 됐나요? 외웠으면 외워서 필기하세요. 지금 옆에 빈칸 많죠? 적어봐.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점 필기해보세요. 그러면 위에 걸 한번 해석을 해볼까? a number of 이거 뭐야? 많은이지. 그래서 동사는 뭐가 나왔어? are이라고 하는 복수 동사가 나온 거야. 시험에는 are이 나와. 이걸 살짝 is로 바꿔보고 너희들 보고 찾아라 라고 하는데 a number of는 뜻이 뭐니까? 많은이란 뜻이니까 주어 자체가 복수니까 그것에 맞는 동사 are를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많은 automobile companies. automobile라는 거는 자동차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are continuing 이라 그래서 얘는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얘는 진행형이에요. 자, 그러면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are continuing 이라 그러면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The research가 목적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To improve this technology. improve라는 거는 향상시키다야. 근데 to improve라는 건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테크놀로지, 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어디서 했다고 했더라? 어디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구글에서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현대기아에서도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 기술을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야,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여기 초보정사에 무슨 적인 용법일까?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이죠.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죠. 다섯 개 있었죠? 그 중에서도 목적이죠.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 기술, 이 기술이라는 거는 그 self-driving cars 이거 있죠? 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계속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읽어보자. A number of automobile. 시작. A number of automobile companies are continuing the research to improve this technology. 12번 동사. In the near future 이거 전명구야. 전명구 제끼고 문장 봐야지. We may see. 우리는요. may see. may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지. 볼지도 몰라. roads. 길에서. 자. field. 문제 맞춰라. field. field이 채우다잖아. field. 찬. 그렇지. 얘 뭐라고? 과분이죠. 채워진 도로. 채워진 도로. 뭐래요? full self-driving cars. 지금은 지금도 자율주행 자율주행하지만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그 반만이라고. 근데 이번에는 fully 완전한 자율주행 차로 가득한 차를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을 거래요. 왜? 지금도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금 다른 꼭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 얼어머블 컴퍼니스들이 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아마 니네들 어른 때는 또 그러지 않을까? 니네 뭐 10년 안에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자, 읽어보자. In the near future. 시작. Filled with fully self-driving cars. 자, 문제 풀어오기 전에 잠깐 봐. 책 덮어봐. 대답을 잘해주세요. 저 승현이랑 아이한테 꽂혔어요. 꽂혔어요. 좀 대답해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혹시 목소리 있지요? 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래? 이런 애들이 집에서 엄청 시끄럽던데? 너 집에서 시끄럽지? 솔직히 가세경도 집에서 엄청 떠들지? 아니야? 그럼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안 떠든다고? 너 친구들이랑 떠드는 것도 보기만 해봐줘.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해. 안 하고 얘기하세요. 자, 해봐. 너 생각하니? 그냥 하지 말고 12개 다 볼까? 윤규. 아, 나 윤규가 왜 이렇게 보고 싶냐고. Do you think it is possible? 진주어? To invent cars? 관계대명사? That drives themselves. Google's 컴마 찍어? Technology company started a new project in 2009. 2009이야. 그것은 포함했어요. It involved self-driving cars. 자, 과거 분사 작동되는 run by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The software could mimic decision made by human drivers. 은느리가가 주어잖아. 깔때기 모양의 실린더. Funnel shaped cylinder on top of the car. Senses. Things near the car. Device also made detailed maps of the area. Google finished test driver를 큰 성공을 가지고 with great success. 있다.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having self-driving cars. They have a 360 degree view and 반응할 수 있어요. Can react faster than humans. 다르게. Unlike human drivers, self-driving cars affect 당하지 않아요? 아니야. 수동태니까 are not affected by distraction or sleepiness. 매니 아님. 그렇지. A number of automobile companies is야? 많은인데 are continuing the research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this technology. In the future가 아니라 in the near future 우리는 볼지도 몰라요. We may see loads. 자, 그냥 과거분사 가득 찬 filled with fully self-driving cars. 문제 푼 거 펴보세요. 자, 문제 푼 거 한번 봅시다. 1번 주제는 몇 번이에요? 우리 앞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 Self-driving car technology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답 B번 채점합니다.
그 다음 얘들아 benefit 아까 위에서는 advantages가 나왔죠. 우리 지금 혼자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가진 장점들은 위에 거 다야. 360도 뷰를 가지고 인간보다 리액트가 빠르고요. 그 다음 드라이빙 하는 동안에 distraction. 아까 distraction은 내가 뭐라 그랬어? distraction 산만함이라 그랬죠. 근데 distract이 동사로는 산만하게 시키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산만하게 시키지 않아. 위에 거 전부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 funnel like 실린더가 뭘 하지? 감지를 하는 거야. 차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감지한다. 그 다음 추측할 수 있는 건 D번이야. self-driving cars는요 will be reality. reality라는 건 현실이죠. 현실이 될 수 있을 거야 가까운 미래에. 두 번째 거 갑시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 여기 위에 메모지에서 not true, 사실이 아닌 걸 고르는 거래. occasion, occasion이라는 건 event랑 똑같은 거야. 어떤 일이나 사건을 얘기해. farewell party. 자, farewell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farewell이 뭘까요? 작별. 그렇지, 명사로 작별, 이별이란 뜻이에요. 이별 파티야. first step members라고 하는 건 직원 중에 누가 떠나나 봐요. 그래서 farewell party 작별이고 몇 월 며칠? 1월 23일에 몇 시? 오후 7시에 어디서? venue라는 건 장소, 곳. 파울로의 레스토랑에서 갑니다. 남자가 얘기야. 야, 너 들었냐? Did you hear that? We are going to have a party. 여기는 지금 be going to니까 뭐야? 예정을 나타내는 거죠. Have a party, throw a party라는 건 파티를 개최하다야. 야, 우리 파티 개최할 거라는 거 들었어? What's the occasion? 야, 그 주제가 뭔데? There are new staff members in our department. 자, department라는 거 중요한 department가 뭘까요? 백화점은 department store야. 근데 회사에서의 department는 부서야. 너네 백화점 가면 각 층별로 매장이 있잖아. 뭐 여성복은 여성복, 뭐 스포츠는 스포츠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department별로 나누었다라 department store야. department은 따로 부서라고 해야 돼. 우리 부서에 새로운 멤버 있잖아. We are going to have a welcoming party. 뭐한데? Welcoming party. 환영 파티를 할 거래. 틀린 거 바로 틀렸지. 몇 분 틀렸어? A번 틀렸잖아. 우리는 welcoming party인데 얘만 farewell party라고 그랬으니까 1번이 틀린 거죠. 맞아. 이어서 갈게. 그래서 얘가 welcoming party 할 거야. I'm tired of this day. Tie up 이라는 거는 좀 빠듯하다 라는 거야. 아, 나 이번 좀 빠듯한데.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아. I can attend. 내가 참석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아. 걱정하지 마. 1월 23일이야. 프로젝트는 그때까지 끝나잖아. That's great. 그 메뉴가 어디야? 여기야. 알았어. 라는 거죠. 두 번째 거 갑시다. 자, when I go on a trip. 자, 뭐 할 때 내가? 여행을 갈 때. 자, prefer이라는 동사 중요합니다. prefer이 뭐죠? 선호하다 라는 거, 더 좋아하는 거. I prefer staying at a hotel to staying at a cabin or inn이야. 자, 이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적어볼게요. prefer A to B가 있어요. 이거는 A를 B보다 더 좋아하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선호하다 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to가요. 사실은 then이랑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비교급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를 더 선호하는 거야? A를 더 좋아하는 거야. B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A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prefer A to B라고 하는 건 B는 B보다 A를 더 좋아. prefer랑 가까운 걸 더 좋아한다라는 거야. 필기 한번 해봐. 그래서 to가 여기는 then을 안 써. 꼭 to를 써. prefer는 무조건 to랑 어울리는 아이야. 그럼 봐봐. 나왔어? to 나왔어? 있잖아. 뭐가 A야? staying at a hotel이 A고 staying at a cabin or inn이 B잖아. 자, 뭐를 더 선호해? 호텔에서 머무는 걸 더 선호한대. 뭐보다? cabin or inn. cabin이 뭐예요? 오두막집. 이는 여관. 또막 이렇게 간단한 것만 있는 그런 데서 머무는 것보다 호텔에서 머무는 거를 선호한대. 내가 여행을 갈 때. The hotel cannot only be a place to stay, but place to enjoy many facilities라 그랬어. 자,
Not only A, but also B. 또 적어볼게요. 오늘 중요한 거 여기 많이 나오네. Not only A, but also B. 근데 얘들아,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also는 100% 생략이네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거야. 적어보세요. Not only A, but also B. 적어야지 서우야. A뿐만 아니라 B도. 그럼 A가 뭐야? Be a place to stay라 그랬어. 그럼 뭐야? 여기 투부정사는 뭐야? 머물 장소라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호텔은요 될 수 있어요. 머물 장소뿐만 아니라 place to enjoy many facilities. 뭐야? 장소가 될 수 있는데 무슨 장소? 즐길 장소. many facility. facility라는 건 명사로 시설이에요. facilities 하면 시설들. 많은 시설들을 즐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니 A, 버도소비는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면 머물 장소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들을 즐길 장소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there is a swimming pool. 있대요. 뭐가 있어? 수영장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있고 many different restaurants 이런 것들이 있대요. You might think,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지금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야. 너는 다음에 문장을 생각할지도 몰라. It is expensive to use these facilities. 가주어, 진주어 또 나왔어요. 이런 시설들을 사용하는 게 비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But they offer discount for hotel guests. 그들은요, 제공하거든요. 할인을요, 호텔 게스트들을 위해서. So you can use it. 그래서 너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at a reduced prices. reduce라는 거는 감소하다라는 건데 ed가 붙었으니까 뭐겠어? 감소된 가격이라 그래서 여기도 역시 과거분사가 또 나왔죠. 맞아요? 그리고 뒤에는 price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감소된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너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 뒤에가 없어요? 5번에 맞아. 그 종이 없다면 5번 지금 채점해 봐. 여기부터 채점해. 쓰는 거는 필기하는 거는 니네 지금 딕테이션 한 거고 하고 윤규야 지금 애들이 4번 잘렸다라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안 남아 있거든 프린트에. 그래서 뒤에 거는 요거 보고 채점하세요. 그리고 너희들 채점한 거에다가 필기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 푼 거 보자. 문 옆으로 온 거. 자 왜 예스피커가 호텔에서 머무는 걸 선호한다 그랬어? Many facilities to use. 사용할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자 뒤에 넘겨서 동그라미 칠게요. 나온 거 들리는 거 동그라미 치는 건데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동그라미만 치고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 prefer 선호하다가 들어가요. 그럼 우리 두 번째 맞는 건 A번이죠. 얘는 호텔에 머무는 걸 더 선호한다 라는 거죠. 됐나요? 네. 지금 섀도우 스피킹 하고 단어 시험 볼게. 지금 섀도우 스피킹 하나만 해 오세요. 자 리딩 체크 꺼내세요. 우리 단어 시험 봐봅시다. 리딩 체크 꺼내. 오늘 몇 과야? 7과 펴서 시험 볼게요. 리딩 단어 시험 한번 봐보자. 오늘 유닛 확인하고 반 접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외울게요. 준비 시작.
네,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세요. 시작. 써보자.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반 접으세요. 시험지 안 보이게. 그다음 1번부터 20번까지 다 보자. 준비. 시작. 자, 이제 시험 봐보자. 시험 다본 다음에 채점하시면 돼요.
나간 사람 위에 점수 적어주세요. 일단 복습해서 숙제하신 거 펴놓으시면 그냥 검사해드릴게요. 윤규는 아직 못했으면 일시정지 해놓고 다 마무리하고 다시 재생 버튼 눌러. 자, 우리 리딩 한번 해보자. 우리 이번에 너희들의 리딩 책에서 나오는 문법의 중요한 게 과거분사의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후치라고 하는 거는 과거분사가 명사를 수식을 할 때 뒤에서 수식하는 거야. 뒤에서 수식하는 거야. 근데 너네 원래 분사라고 하는 게 앞에서 수식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분사가 형용사잖아. 우리 원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잖아. 예를 들면 짖고 있는 강아지라고 하면 barking dog이라 그래. 그래서 원래는 앞에서 수식해주는 거라고, 이런 현재 분사, 과거 분사들은. 근데 왜 뒤에서 수식해주냐. 근데 만약에 크게 짖고 있는 강아지라고 해서 barking 다음에 loudly 라고 하는 뒤에 부사가 붙어버리면요, 얘는 뒤에서 꾸며줘요. 이렇게. 그 말이 뭐냐, 분사, 과거,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어쨌든 분사 뒤에 무언가의 또 다른 단어를 깔고 나오면 뒤에서 수식해준다는 거야. 하나로만 나오면, 분사 하나만 나오면 앞에서 수식하는데 두 개 이상이 깔고 나오면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야.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넌 회사라는 건데 for its internet search engine 이라해서 얘가 지금 따라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너무 기니까 뒤에서 수식해준다는 거야. 앞이 아니라. 여기도 뒤에 by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뒤에서 수식해준다는 거. 얘도 made by human drivers, by human drivers 따로 붙었으니까 얘가 지금 뭐 decisions에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 device located on the top of cars, 얘 또 얘 딸고 들어왔으니까 뒤에서 꾸며줘. 원래 근데 분사 하나만 나오면 앞에서 꾸며줘. 이해되셨죠? 그래서 후치 수식은 뒤에서 수식한다 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거 be known for 인데요 얘들아, 여기 좀 외워서 쓸 건데 앞에 봐봐. 자, be known 다음에는요 to도 나올 수 있고요, be known 다음에는요 as가 나올 수도 있고요, be known 다음에는요 for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전치사가 세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얘는 근데 이유가 다 있어. to는요 무엇 무엇의 대상이 나와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라는 거야. 사람들에게, 뭐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as는요 무엇뭐로서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이나 위치가 나는 거야. 뭐뭐로서 알려지다. 그 다음 for은요 뒤에 이유가 나와.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해요. 그래서 수동태지만 뒤에 by 대신에 쓰는 이런 전치사들이 다른 이유는 뒤에 나오는 명사들이 달라서 그래. 밑에다가 적어볼까요? 밑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혹시 이거? 써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치세요. 아이, 좀 정확하게 be known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고 as가 나오면 뭐고 이런 것들을 줄 치세요. 자, 뒤로 남겨서 첫 번째 문단 숙제였네요. 첫 번째 문단 해석 한번 맞춰봅시다. 자, 자 company known. 얘들아, 이 known이 동사겠니? 아니야. 동사가 아니야. 동사는 started야. 주어 동사 표시. 그러면 known for its internet search engine이라서 얘는 과거분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internet search engine, 검색 엔진 때문에 알려진으로 가야죠. 인터넷 검색 엔진 때문에 알려진 회사가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2009년에 채점해 보세요. 자, 구글 한 다음에 컴마를 찍었어. 얘는 동격의 컴마라 그랬지 선생님이. 구글인데 누구야? 미국 기술 회사인 구글은 테스트했다 자율주행차를. 자, 근데 이거 run 뭐라 그랬어? 과거분사로 자율주행차인데 어떤 자율주행차? run by. 얘는 과거분사지. 그러니까 작동되어지는 뭐에 의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작동되는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했다. 채점하세요. 그다음. 자, 그 소프트웨어는요 was designed야.
얘는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설계가 되는 거죠. 자, to mimic decision. 자, 그 결정들을 따라하도록. 여기 또 지금 made by human drivers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나왔지.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는 decision이야. 어떤 결정을 하도록, 모방을 하도록. 인간의 운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을 모방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자, 그 차들은요. could be programmed 동사입니다. 자, be programmed. 프로그램화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코드가 합쳐지니까 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 for different driving personality라 그래서 personality라는 거는 뭐야? 성격이야. 다양한 주행 성격.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지만 나는 유료도로가 싫어. 나는 무료도로만 가고 싶어. 혹은 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 나는 좀 속도를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야. 혹은 나는 평균 속도보다 좀 빨리 달라. 각자들만의 different driving personality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프로그램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그 각자에 맞는 personality에 따라서 프로그래밍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채점하세요. 자, the device located on top of car senses nearby object. 자, senses가 당연히 주어고. 자, 지금 device인데 어떤 device located, which 되어진이라 그래서 과거분사야. 오늘 과거분사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지금 다 후치 수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분사 뒤에 또 다른 전명구라던가 수식어구를 따로 끌고 들어오니까 뒤에 후치 수식을 하는 과거분사 잊지 마세요. 자동차 위에 위치되어져 있는 장비는 감지합니다. object를. nearby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근처에 있는 물체들을. 6번의 동사는 뭐예요? produced야. 만들었다, 생산하다야. 자, funnel like cylinder. 그러니까 깔때기와 같은 실린더는 또한 만들었습니다. map이 목적어야. 지도를 만들었는데. 자, 뭐의 지도야? 환경의 지도야. 근데 detailed map 하면 상세한 환경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통문장이랑 거의 비슷하죠? 자, 그래서 for the test drive. 시운전, 시범운전 같은 경우에 technician, 기술자가야 sat behind the wheel. behind the wheel, 왜? 운전석에 앉았어요. to take control of the car if necessary. 자, 뭐 하기 위해서? 그 자동차를 take control 하기 위해서,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운전석에 앉았어. 시운전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Another technician, 또 다른 기술자는요, 얘들아 어디야? Passenger seat, 우리 조수석, 운전자, 우리 바퀴 바로 위에 앉는 걸 운전석이라고 하고, passenger seat라고 하는 건 운전석 옆에 있는 조수석 있죠, 그걸 얘기를 해. 또 다른 technician인 조수석에 앉은 거야. Checking the navigation system. 자, 근데 ing가 붙었어. checking, 이거 뭘까요? 현재분사예요. 그래서 현재분사는 무엇뭐 하면서, 현재분사 선생님이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행의 의미로 점검하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조수석에 앉았다. 현재분사는 진행의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우리 항상 요약해보잖아. 첫 번째 문단 봐봐. 첫 번째 문단 뭐에 관한 얘기야? 첫 번째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 첫 번째 문단을 볼까?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만들었다. 잘했어. 근데 개발했다 라고 할까요? 지금 첫 번째 문단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self-driving 그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그거를 문단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디벨롭먼트 오브 self-driving cars 오브 구글의 self-driving car에 발견.
개발.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도 이걸 요약했을 때 두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지 너희들 한번 보고 가봐. 자, there are a lot of advantages 라 그랬어. 자, 뭐야? 해석하면? 있다. 많은? 장점들이 있다. 뭐에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거 내가 아까 동명사라고 얘기했죠. 뭐 하는데? 자율주행차를 갖는데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Human drivers can become distracted or tired 라고 했어. 자, can become이 동사네요. 자, 인간 운전자들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어? become. 얘들아, 어떠한 상태 다음에는 선생님이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라 그랬어. 자, 인간 운전자들은 뭐나 뭐가 될 수 있어요, 얘들아? distracted. 아까 distracted. 산만하게 되어지거나 or tired. 피곤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self-driving cars do not cause. 하지만 자율주행차는요, do not cause the problem. 뭐래요? 문제 없다.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데. 뭐의 문제야? Of being distracted or drowsy 라고 그랬어. 자, 여기 봐봐. 너네 여기 봐보세요. 아까 of 다음에 having이 왔지. 근데 이번에는 of 다음에 having이 아니라 being distracted가 왔네. 얘는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 얘는 갖는 것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동명사야. 근데 of being distracted라고 하는 거는 of distracting이라고 하면 산만한 것이라는 뜻인데 of being distracted라고 하면 얘는 동명사의 수동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비동사의 앞에는 비동사를 ing형을 만드니까 얘는 동명사의 수동태라고요. 그러니까 산만한 것이 아니라 뭐야? 산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drowsy는 뭘까요? 단어였어요, drowsy? 아니요. 이것도 졸린이란 뜻이야. sleepy랑 비슷해. 근데 해석한 뭐야?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산만해지거나 졸려지는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라 그래서 of being에다가 별표치고 적어볼까? 동명사의 수동태 of 다음에 being distracted에 별표치고 being distracted가 동명사의 수동태형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동명사는 그냥 동사 원형의 ing지만 being ing, being pp라고 하면 얘는 동명사의 수동형이다. 됐죠? They also have a 360 degree visual range of sight. 자, 그들은요 또한 가져요. 뭐를 가져? 360도의 시야의 그렇지 범위. 근데 뭐의 범위를 sight 시야의 범위를 가집니다. 그들은 또한 지금 목적어가 the visual, sight, visual range of sight이라는 거야. 360도의 그 시각 시야를 갖고요. and에 세모치고요. can react의 두 번째 동사 표시합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Faster than humans 하면? 해석하면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대요. Thus 세모치자. Thus 뜻이 뭐야? 아니에요. Thus therefore이랑 똑같아.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따라서 라는 뜻이야. 더스 다음에는 어떤 결론이 나와? 따라서 self-driving cars는요. 자, be likely to 기억나세요? be likely to 동사? 내가 이건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be likely? be likely?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해요. 적어보세요. be likely 다음에 동사 원형은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거야. 정확하지 않을 때를 얘기해요. 근데 얘는 지금 뭐가 붙었어 앞에? 레스가 붙었지. 그러니까 뭐야? 더 아니. 그러니까 more이 붙으면 더 그럴 것 같다야. 근데 less가 붙으면 덜 그럴 것 같다야.
다시 more이 붙으면 더 그럴 것 같다고 less가 붙으면 덜 그럴 것 같다. 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뭐야? 그래서 따라서 자율주행차는요 crash가 뭐라고 했어? crash crash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덜 충돌할 것 같다 라고 해석해야지. 자율주행차는 덜 충돌할 것 같다. Less 이거 해석 잘하세요. 가능성이 더 낮다라는 거야. These cars break off less often so they can drive closer together 라고 했어요. 자, 동사 찾아볼까요? 브레이크 밟다야. 근데 이런 차는요 브레이크 밟아요. 근데 less often이네. 그럼 뭐야? less often 덜 자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브레이크 잘 안 밟는다. 그렇지. 덜 밟는다. 이거는 덜. 그러니까 often한 정도가 아주 덜하다는 거야. 이런 차들은 브레이크를 덜 밟아. So 그래서 they can drive closer together. 뭐예요? 그들은 서로 더 가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함께 더 가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allow라는 동사 좀 한번 봐볼게요. 너네 allow는 뜻이 뭐야? 허용하다, 허락하다인데 허락하다라는 걸 말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라는 거야. 다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끔 하다 라는 거야. 근데 allow는요 꼭 얘는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칭해요. 자, 그래서 더 많은 차들을 뭐 하도록 하는 거야? To drive on the road at once. 한 번에 길에서 더 많은 차들을 운전할 수 있게 허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운전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니까 차가 밀리겠어 안 밀리겠어? 별로 우리가 인간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차가 덜 도로가 덜 복잡해진다는 거야. 브레이크를 덜 밟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요, could result in, result in은 뭐라고 외웠었어요? 결과를 초래하다 라는 거야. 모르는 사람 적어 놓으세요. result in은요, 결과를 초래하다. 그러면 얘는 could result in less traffic jam.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해? 더 적은 traffic jam. traffic jam이라는 건 너네 jam은 끈적끈적하잖아. 교통들이 점점 쫙쫙쫙 붙어있는 거 이거를 교통체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덜 교통체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dditionally 뭐죠? 또한 계속 추가적으로 이 자율주행차는요 could be built lighter. could be built. 얘 수동태랑 조동사랑 합쳐줬네. 그럼 뭐야? 만들어지단데. could니까. 만들어질 수 있다. lighter. 너네 light라는 거는 빛으로 가면 가벼운이야. 무게로 가면, 빛으로 가면 밝은이야. 근데 무게로 가면 가벼운이야. 그러면 lighter가 붙었으니까 비교급이죠. 이 self-driving cars는 더 가볍게 만들어질 수 있어. So, 그래서 그들은 would require less fuel. 뭐래? require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require. require라는 뜻이 뭐야? 요구하다, 필요하다. would require라면 요구할 수 있다. 근데 less fuel. fuel이라는 건 연료죠. 야, 차가 가벼워. 그러면 기름을 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들은 덜 연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연료비가 적게 들면 좋죠. 됐나요? This intern. 자, intern 별표 찍게요. 세모 치고. 얘 접속사의 intern. 결국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근데 얘들아, 문장 중간에 접속사가 나오는 셈 뭐라 그랬어? 문장 중간에 접속사가 나오는 이유는? 강조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결국 이것은 would benefit. 도움이 되다. benefit이라는 건 도움이 되다. 혜택을 주다라는 거잖아. would benefit 도움을 줄 거야. 어디에 도움을 줄 거야? 환경에 도움을 줄 거야 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 문단 또 한 문장으로 해볼까? 우리 두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자율주행차의 입점. 그렇지.
지금 봐봐. 여기 봐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앞에 보면 인간들은 디스트랙트랑 타이어드 되는데 얘네들은 이거 되는 거를 유발하지 않는다라 그랬고 360도 이거 비주얼 레인지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더 빠르게 반응한다 그러고 심지어 서로 이렇게 막 하니까 트래픽 잼이 좀 덜 난다고 하고 교통체증이 덜 일어난다 그러고 그리고 얘네들은 더 가볍게 지으니까 연료도 조금 들어 환경이 좋아 지금 좋은 점만 얘기하고 있죠 계속 자 우리 이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네핏 말고 첫 번째 줄에 그렇지 이게 지금 두 번째 문단의 주제겠죠 Advantages of having a self-driving car self-driving car을 가진 거에 대한 이점들을 두 번째 문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문장에서 문단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갈까요? 자, additionally 볼까요? additionally 게다가 아이고 아까 했잖아 세 번째 문단 자, expert say expert가 누구예요? 네,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대디아의 문장을 말할래요 이거 대신 당연히 접속사겠지 지금 say에 걸친 목적어 문장으로 오는 거야 민준아 자,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를 얘기하냐? 다음 대디아의 문장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대 절에 지금 목적어 절에 주어 동사를 찾아보자. 뭐야? 자동차들인데 어떤 자동차들이야? 이거지, 그렇지. 그럼 이 대는 뭘 나타내는 거야? 뒤에 drive라는 동사가 나왔으니 얘는 주어 자리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 무슨 격관계대명사야? 그렇지 주격관계대명사 주관대라고 봐야죠 스스로 운전하는 차들은 will transform이 동사야 transform이 뭐예요? 바꾸다 변화하다 변형하다잖아 너네 트랜스포머 알지 영화 트랜스포머 자동차가 로봇 되는 거잖아 그 형태를 변신하는 거잖아 트랜스폼이 그래 그러니까 봐봐 지금 주어 여기 지금 대절에 걸린 주어의 대절에는 지금 주어가 cars will transform 우리의 삶을 변형시킬 것입니다 라고 experts say 전문가들은 말한다 되셨나요? 그 다음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합니다 다음의 문장을 또 역시 여기도 지금 문장이 목적으로 왔지만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야 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Those cars 이런 차들은 will change 바꿀 거라고 How we think about transportation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뭐에 대해서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은 뭐야 되나? 교통수단이에요 너네 그래서 public transportation이 우리 뭐야? 대중교통이잖아. Transportation이 교통수단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런 차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꿀 거라고 또 전문가들은 생각한다는 거야. 자, 동사 가세요. 다음 문장 동사. Offer. 뜻은 뭐야? 제공하다지. 주어는? Automaker 아까 모바일 컴퍼니죠. 아니, 오토모빌 컴퍼니죠. 대부분 메이저는 형용사로 주요한이라는 거야. 대부분 주요한 자동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제공하고 있어요. Semi autonomous technology를 to their cars 그들의 차에. 자, semi라는 거는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autonomous는 뭐라 그랬어? 자동의야. 근데 세미가 붙으니까 반자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반만자율인 기술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차에. 우리나라 차들도 다 반자율 돼요. 자, despite a lot of obstacles to be overcome. 자, despite 전치사에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지. 명사 뭐? 그렇지. obstacle. 얘가 명사야. obstacle 뭐야? 응? 장애물.
자, 뭐할 장애물? To be overcome. 여기 봐. 아니, overcome 뜻이 뭐야? 극복하다야. 자, 잠깐만. 나 질문. 자, 질문. 여기 봐. To overcome과 To be overcome. 차이점. 뭐가 극복하느냐? 너는 잠깐만. Come의 3단만 어떻게 돼? Come, came, come이지. 그럼 봐봐. 얘는 뭐야? be, 이거 pp라는 거야. 그럼 얘는 투부정사의 수동형이지. 그러니까 얘는 극복될 장애물이라고 해야 돼. 얘는 극복할이고요. 폐기하세요. 얘는 투부정사의 수동형인 거야. 극복될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극복될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문장 주어 동사 찾아봐. 자율주행차들은 are becoming이야. 뭐야? 되고 있는 중이다. rapidly라는 건 부사로 뭐야? 빠르게 되고 있는 중이야. reality 뭐가? 현실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Many people believe. 많은 사람들은 믿어요. 여기는 접속사 대생략 안 했네. 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 그 차들은 will change our world. 우리의 세상을 바꿀 거라고. 뭐로? Unexpected ways라고 하면. Expect는 얘들아 뭐야? 예상하다지. 근데 expected 하면 예상되냐? 근데 언이 붙었어. 그럼 뭐야? 예상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야. 근데 잠깐만. 야, 너네 이거 아까 지금까지 나오는 앞에 있는 분사들은 다 후치 수식을 해줬는데 얘는 뭐야? 뒤에 딸고 온 애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ways라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는 거야. 원래 정석은 분사는 앞에서 꾸며주는데 딸고 온 애가 있으면 뒤에서 수식해주는 거.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예상이 낫겠다.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는 뭐야? 지금 보시면 동사가 다 뭐예요? will이고 지금 막 진행형 쓰고 will이고 지금 다 현지형이랑 미래형을 쓰고 있잖아. 이 말은 뭐야? 지금 현실은 완전 자율자동차가 있어? 아니고 반자율주행차 이제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바꿀 거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야? 세 번째 문단은. 그렇지. 미래의 자율주행차의 얘기를 하고 있죠. 자율주행차의 미래의 얘기죠. 자, 그러면 the future aspect. 아스펙트라는 건 측면이라는 거군요. The future aspect. 오브 셀프 드라이빙 카스. 미래의 측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지금 두 쪽 연필로 빠르게 풀어보세요. 뒤에 두 쪽 얼른 연필로 풀어봐.
보셨나요? 맞춰볼까요? 우리 민규 다 풀었어요? 민규 오늘 축구 볼까? 도대체 이게 무슨 글씨죠? 아 이거 윤기 봐야 되는데 너 지금 거의 숨 못 잤지 목으로 내가 쫄라가지고 글씨야 이게 뭐야? 짜증나. 네? 짜증난다고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아 윤기야 내가 지금 안목을 공격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짜증난대.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써놓고선. 맞춰봅시다. 맞춰봅시다. 자, 1번 갑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몇 번일까요? 메인 아이디어는 2번이야. 차인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행되는 차. 됐죠? 자, self driving cars가 무엇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되죠? A번.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도 된다 그랬어. 그 다음 왜 얘네가 환경에 좋다라고 그랬어? 연료를 덜 쓰니까, 가볍게 만드니까 연료를 덜 쓰는 거죠. 추측할 수 있는 건 B번이야. 자,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차들은 아마 트래픽 잼을 줄일 거야. 맞죠? 자, 뒤에서 수식하세요. Located on the, 얘들아, on top of the cars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 다음, building인데 designed by Gaudi라 그래서 by Gaudi라고 하는 뒤에 지금 전명구가 따로 왔으니까 뒤에서 수식하고, 그 다음, 불려지는 건데 the Las Vegas Strip이라고 불리는 이라 그래서 이 뒤에 또 얘가 따라오는 거니까 뒤에서 수식. architecture라고 썼는데. 어디 architecture라고 써있어? 이제 building 말고 architecture라고 썼어. 건축물인데요. 그냥 building으로 하세요. architecture? 맞게 하세요. Structures. Structures 맞게 하세요. 그 다음 자, 그 반자율 자동차 모델은 is gaining 얻고 있습니다. Popularity 인기를. 그 다음 자, 반자율 자동차 모델은 얻고 있습니다. 인기를. Among이라는 거는 뭐뭐 사이에서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C번 뭐가 추가가 됐어? 뭐가 추가가 됐어? 그 회사에 의해 제작된 지금 제작된 지금 얘 지금 과거 분사가 뒤에 따라 붙어야지. 그러니까 뭐야? 뭐가 추가된 거야? 제작된 manufacturing 제작하다. 그러니까 제작된 car model. 근데 by the company가 지금 따라 붙었으니까 후치 수식을 한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숙제를 적는데 선생님이 지금 요거 너희들 2월달 거 줄게요. 2월달 거 팔고 안 해요? 팔고 할 거야. 근데 요거 2월달 요거 강의기에 써줄게. 앞에다가 붙여보자. 테이프로 붙여줄 테니까 나중에 띄워질 수 있게 좀 붙여보고. 잠깐만 연결. 자, 너네 한번 봐볼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학원 방학이 있어요. 너네 화목에 있는 잠깐만 여기 좀 보시면 우리 윤규도 봐야 되니까. 2월달 게 어딨더라. 우리 항상 여기는 방학은 한 번만 줘요. 이것도 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아저씨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봐봐. 지금 봐봐. 우리 요거 지금 오늘 뭐 했어? 2월 6일 날 했죠? 그럼 2월 8일 날 목요일 날에는 몇 과 해오는 거야 숙제? 8과 해오시면 돼. 일단 숙제 먼저 적을게요. 우리 숙제 적자. 또 윤규는 안 적겠지? 참나. 자, 숙제 뭐야? 우리 지금 7과 리딩 복습해서 그 다음 8과 예습 리스닝 리딩 다 해주시고요. 통문장 9개죠? 6개. 웃기지 마. 윤규 형 다시 할 거야. 통문장 9개에다가 단어. 단어 80개. 나머지 사람은 90개인 거 알죠? 저 이거 책 끝났는데 이거 또 보면 뭐가? 80개가 고인돌 사람이에요. 맘대로 보세요. 고인돌이고 나발이고. 자, 그 다음 2월 13일은 빨간 날이 아니에요. 2월 12일까지가 빨간 날인데요. 13일까지 학원 방학이 이어집니다. 그때는 목요일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목요일날 못 오는 사람? 없지요?
네, 목요일날 만날게요. 됐어요? 숫자 다 적으셨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험 보러 갑시다.